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에 막을 올려드리죠. 아, 1부에서 이 송솔나무 선생님의 두 가지 다른, 전혀 다른 칼라의 또 연주곡을 피리로 들었는데, 아, 그 연주도 좋았지만 또 그 후에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또 굉장히 강한 네. 메시지를 또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부에만 연주곡 두 곡 듣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부에도 잘하셨습니다. 전 다 잘하는 것 같아. 짠. 아니 원래 명연주가 있었는데 앵콜 안 하면 그럼.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라바야죠. 네. 그래서 연주곡 두 곡도 듣고요. 또 송설나무님께서 여러분의 사연도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연은 김프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지내는 34살 직장인입니다. 코로나 절정인 작년 3월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금이 이제는 1억 2천 정도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낮을 때는 덜 들고 있다가 이렇게 지수가 높을 때 비중을 이렇게 들고 가도 되나 싶지만 아,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시드를 늘리셨군요. 많은 영상들과 추천해 주신 많은 책들을 통해 이전보다 주식에 더 많은 확신을 가지게 되기도 했고 19년도에 결혼했을 당시 전세를 선택하여 무주택자로서 집을 사고 싶다 보니 더 큰 금액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연기금과 반대죠. 살짝 디스한 겁니다. 제 투자 스타일은 실적이 좋았으나 주가로 반영하지 못한 기업 중에 장기 우상향이 가능한 섹터라고 믿는 이른바 좌초자산이 없는 기업들과 리츠 배당주들로 나름 반반씩 바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32%, HCT 17%, KTNG 15%. 이건 박전무님 영향인 것 같아요. KTNG. 이지스 밸류 리츠 10%, D&D 플랫폼 리츠 10%, JR 글로벌 리츠 10%, 그 외 10%를 정도를 KRBN, 현대유야, PSK,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등을 소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혹시나 모를 급락을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프로님께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에 답이 있다고 하며 급락하는 주식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런 주식들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 시장이 답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급락하는 장 또는 종목에서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시장이 알고 있는 답과 즉 속락하는 주가와 반대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리츠라도 보유하여 인플레이션을 해체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위치에 좋은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리츠 외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보이지 않아서 가진 현금으로 조금씩 더 모아가려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대신 리츠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칭하는 것으로 괜찮을까요? 그리고 셋째,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할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내 선택이 맞는 선택인데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어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혹시 투자를 규모 있게 하시면서도 시간적 시간적 자유를 얻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항상 따뜻한 말씀 좋은 강연으로 저희 출근길, 퇴근길, 주말 등 모든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나마 정보의 격차를 메워주셔서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영상도 좋지만 푹 쉬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잘 모르지만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의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34살이니까 참 왕성하게 그죠? 네. 직장 생활과 투자를 하실 만한 그런 나이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연륜도 좀 쌓이시고 또 굉장히 액티브하게 뭔가 다시 시작할 힘도 있으신 나이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 교수님 말씀대로 고수예요. 네. 네. 포트폴리오도 고수고
질문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투자를 하는 목적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게 경제적 자유 얻으셔가지고 뭐 할 건데요? 라고 저는 묻거든요. 돈을 우리가 노후에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서 70대, 80대에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걱정될까 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김 프로님도 그렇고 우리 윤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송 선생님도 그렇고 경제적 자유 이뤘어요. 이뤘는데 그러면 뭐 하실 건데요?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래서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는 어떤 봉사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 난 그냥 놀러 다니고 싶어. 다 보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적인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게 이 어려운 장에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예, 허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 그 허비하는 게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우리가 음악도 레슨을 받는 이유가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안 배우고 혼자서 아무리 해봐야 결국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듯이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레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투자에 대한 정도가 아니라 비정도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방송과 책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 안타깝죠.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골프 연습장만 가봐도 엉터리 폼으로 막 연습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력 안 늘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골프 스코어에도 도움이 안 되고 허리, 무릎 이런 데 부상을 주죠. 오히려 부상을 가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도 보면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있고요. 쉼표도 음악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제가 주식하고 음악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이제 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아, 그것도 명언인데 쉼표도 음악이다. 네. 쉼표를 안 지키면 음악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불협화가 그렇죠? 되죠. 불협화가.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쉬는 것 쉬는 것도 투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쉴 때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투자도 보면 쉴 때 하면 돼요. 봉사를 꼭 내가 70대 정도 돼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 내가 봉사할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야 혹시 투자를 규모 있게 하면서도 시간적 자유를 얻는 노하우가 궁금하다. 제 주변에 네. 투자의 고수 중에 보면 투자할 거 다 하면서 또 할 거 다 하는 그런 고수들이 있어요. 보면 예. 예. 그런 노하우를 제일 궁극적인 투자의 최정상의 제일 궁극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도 내가 좀 마음 편하게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 가지 악기를 동시에 비슷한 플루트를 연주하는 건 가능하지만 뭐 피아노까지 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피아노에서도 세계적인 명연주가 바이올린도 명연주가 그러긴 어렵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자도 하다 보면 나의 재능과 나의 적성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아 나는 성장주에 나는 적성이 맞네. 아니야 나는 배당주에 적성이 맞아. 이런 나만의 아 나는 이게 맞아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거는 포기를 해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가 제가 운영할 때 중대형주만 저희는 이제 좀 매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대신 작은 주식이 움직일 때는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다라고 쉬어요. 저는. 내 몫이 아니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죠. 예,
투자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주식이 가니까 아 나는 저거 놓치고 있네. 작년에는 또 성장주가 많이 갔기 때문에 아 난 저거 다 쫓아다니면서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적 자유를 얻는 노하우는 하시다 보면 이제 34살의 나이에 지금 포트폴리오 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34살 정도에도 이미 조금 깨달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리츠 이런 것도 해보시는데 저는 리츠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희 회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게 리츠의 장점도 있긴 하지만 제 스타일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이제 버렸는데 이렇게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한 나이 40대까지 많이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면 정말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발견하시게 될 거고 40세부터 한 90세까지 나머지 50년 있잖아요. 그 50년을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으로만 하시면 시간적 자유도 경제적 자유도 둘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해서 리츠를 투자하시고 계신데 꽤 리츠 비중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해치가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로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뭐 그 건물의 가격의 상승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께 돌려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튀는 아파트 가격을 이게 커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집을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집을 안 사면서 이 집가 또 주택가격의 상승을 어느 정도라도 커버 하시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리츠를 하시는 거는 나쁜 판단은 아니신 것 네. 같고요. 주식의 관점에서도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 좋은 주식을 사 두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돌아온 게 2008년도인데 미국이 금융위기로부터 탈출할 무렵에 샀던 주식이 톨브라더스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미국의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거 좋아지겠네 이제. 왜냐하면 서브프라임에서 헤어나오니까 이제 제대로 주택이 분양이 되고 이렇게 되면 괜찮아지겠네. 근데 그런 것도 괜찮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택 관련된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주택 전문 건설 업체나 그 분양이 잘 되고 주택 시장이 좋으면 같이 좋아지는 건자재, 뭐 인테리어, 뭐 이런 회사들을 사놓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집을 못 사셔서 아 속상하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해치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집값은 오르는데 이런 주식은 빠질 수도 있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이런 것들도 좋아질 만한 그런 업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아, 첫 번째 질문 이것도 되게 고수의 질문이세요. 첫 번째 질문이 전문가들은 시장에 답이 있다고 하며 급락하는 주식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런 주식들이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면요. 시장은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다 프라이싱 그 가치를 다 반영한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이라서. 여러분만 아는 그렇죠? 정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주식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강남에 뭐 대치동에 음바파트 가격이 저게 뭐 17억이 진짜 맞나? 27억. 아 27억이에요. 아, 많이 올랐네요. 언제 때 17억? 그래서 그거는 시장이 1년 이상 그 가격이 지속됐다는 말은 그게 찐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은 또 희한해요.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 갔다가 6만 9천 원을 왔어요. 몇 달 만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짜 가치인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그 변동성은 어디서 오냐? 대중의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삼성전자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적정 가치가 있어요. 그 적정 가치가 있는데 그 변동성은 대중들의 공포와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운용을 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전략으로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대중의 공포를 사는 방법이에요. 시장에는 이미 가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시장이 다 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연평도 폭격 사건이 났다든지 김정은 예. 사망 김정일 사망 뭐 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렇지 김정일 네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뭐 또 여러 가지 테이프링이 시작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된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또 최근에 헝다 그룹 이슈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있을 때마다 헝다 그룹 이슈가 얼마나 삼성전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다이렉트로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 대중의 공포만큼 디스카운트된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명확한 게 시장을 이기고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야. 다른 걸로 15분 봉 아니면 60분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돈 법니다라는 건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그러는 분이 있으면 알거든요. 일단 그 채널에서 나오셔야 돼요.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아니 주식이라는 게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대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변동성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게 기회가 되고요. 그 변동성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를 모르면 그 변동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해징,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도 일종의 해징입니다. 아, 뭐와 뭐를 해징하냐면 네. 해칭 여기 뭐 바벨 투자 바벨이라는 게 네. 아마 균형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과거에 가 계신 분도 있지만 이제 좀 불안이나 이런 거는 다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해드린 일은 뭐냐면 아까 그게 시간적 자유일 수도 있는데 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잘 살고 있는데도 계속 지혜라는 게 사실은 미래를 향하는 거고 지혜의 반은 되게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서 그거에 내가 너무 쓸려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미 가진 게 많아도 이 현재가 쪼그라들어갖고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거는 현재가 모여서 내 거가 되죠. 물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이게 뭐 제가 뭐 그 컬럼에다 욜로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쓰긴 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게 식욕 같은 본능이어서요. 우리가 자유를 원하는데 엄청난 욕구죠. 그 얘기 뭐냐면요.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루고 살지만 정말 그 막 순수하고 완벽한 우정, 네. 사랑 거기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큰 욕구가 식욕 이런 거 빼면은 하나가 사랑이고 남녀를 네. 넘어서 자유거든요. 그 욕구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꼭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욕구가 있어서 허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살게끔 하는 거는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적 자유도 우리 형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다고 자유롭잖아요. 네. 아, 시간이 많으면 저기 심심해지는데 심심한 거를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못 견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마비 위험도가 2.5배. 아, 심심하면?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더 걸려요? 제가 좀 바뀌었는데 막 어떤 그 제 저보다 더 위에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제 우리 형님들 제 클라이언트 분들 보면 제가 막 취미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은 일이 취미야. 그래서 뭐 제가 형, 뭐 정말 친해지면 형님이라고도 그러지만 형님 그냥 일만 하세요. 네. 아, 이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 안에서도 내가 여유롭게 하고 현재를 즐기면 그 안에서도 시간적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좀 자유라는 건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거여서 내가 지금 자유 원하는 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 이룬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건 하나의 우리의 동기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좀 자족하는 거 이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이 필요할 때가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최근에 제 사무실에 우리 직원이 뭐 이렇게 그 뭐라죠?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하면 음악 나오는 그 하만 뭐 있더라고요. 네. 하만 카든. 네. 하만 카든 그걸 네.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저 사무실에서 조금 뭐 한가 할 때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야, 그 기계 십몇만 원짜리인가 20몇만 원짜리인데 그 기계를 사다 놨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지만 네. 네. 네? 그 음악을 듣기 시작했을 때 나와 우리 사무실과 그렇지 않았을 때 나와 내 사무실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음악을 좀 청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송솔나무님의 세 번째 힐링송을 좀 청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역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제가 작곡한 아니, 곡으로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귀에 익는 연주곡이 있는데 배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산이다 동이다 이거 하면은 저희 또 유튜브에 수익에 지장을 줄 것 같으셔서 궁금했는데, 지금 들려드릴 곡은 제가 동의의 주제곡도 제가 연주했는데요. 그때 그 주제 동의 주제곡을 연주했었던 그 악기가 바로 이 악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일반 피리 종류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얘는 그 처음부터 악기를 목적으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냥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그 아일랜드계의 독일인 그러니까 국적은 독일인인데 이제 혈통은 아일랜드계죠. 이분이 이제 악기 장인이 사시는데 그분이 파이프 매장에 가서 사온 파이프로 이제 구멍을 여섯 개를 뚫어서 이 악기를 만든 것입니다. 로우 휘슬이라고 하는 로우 휘슬? 예, 로우 휘슬, 오버톤이라는 악기인데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알토 플루처럼 일반 휘슬보다는 이제 로우 휘슬. 크죠. 그러니까 저음을 낸다. 그래서 이제 로우 휘슬입니다. 제가 작곡한 Follow Me라는 곡이 Follow 있어요. Me. 네, 나를 따라라. 네. 어떻게 보면 뭐 여기도 뭐 정말 고수분들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또 잘 되면 네. 아, 뭐 고맙다는 뭐 글도 올라올 테지만은 아, 뭐 이렇게 추천했다가 그 종목이 잘 안 된다면은 뭐 또 네. 많이 또 욕도 먹는 욕 바가지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정말 앞에 누가 가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얘가 파이프가 목적이 이제 배관으로 쓰니까 뭐 화장실이나 뭐 잘 돼봐야 어쩌 타워 팰리스 그냥 펜트하우스에 있는 대리석 관련 화장실이 이제 목표겠죠 얘의 삶에서. 근데 어느 날 파이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악몽 같은 일이 업자 잘못 만나면 근데 주인은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다가 구멍이 이제 뚫렸으니까 네.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전 모르겠어요. 전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인생에 구멍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 결국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응? 다 잘 될 거다 하고요. 네. 제가 이 곡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아~ 네. 다 잘 될 겁니다. 팔로미 송솔나무님이 네. 들려주시는 팔로미 진짜 네. 공사장에서 쓰일 만한 네. 파이프로 만든 와, 로피슬이라는 네. 악기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뭐였지 파이프 오르간 비슷한 네,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얘가 어찌됐든 운명이 그냥 파이프 공장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뭐 성공해봐야 그냥 배관으로 가는 건데 얘는 이게 메커니즘이 달린 이런 비싼 악기하고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움푹 들어가고 고치는데도 돈이 뭐 몇백만 원씩 들겠죠. 근데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어깨 결린 데 있으면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얘는 절대 고장 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견디고 네. 하면 어쨌든 얘가 또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주잖아요. 또 네. 아, 말씀도 참 재미있으시다. 그죠? 네. 아, 뭐. 다 어깨 결린데 지금 제가 세 번째 곡을 연주하는데도 아직도 제가
2%에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사연 한 곡 간단히 네. 읽고 상담 간단히 해드리고 송설나무님의 마지막 연주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3프로 공인 상담님. 제 동생의 포트는 일진 하이솔루드 72,000원 50% 현대위아 96,000원 50%입니다. 제 동생이 현대 협력업체 근무하기에 자동차 부품주가 유명하다며 월급을 모아 7월 7일에 만도 종목을 매수했다가 안 올라서 8월 13일에 현대위아로 갈아탔는데 이마저도 안 오른답니다. 몇 개월 월급을 모아서 주식을 사고 주식을 산 이후로는 어디서 들었는지 월급 탈 때마다 추가로 구매를 합니다. 주식한답시고 지갑은 텅텅 비어만 가는데 수익이 안 생겨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언제쯤 수익이 될까요? 그리고 현대위아 공매 도착 열어보고 깜짝 놀라 질문드립니다. 버블이 심하면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요. 현대위아 종목이 10월 18일 기준 버블 많은 상태인가요? 좀 공부를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뭐 대충 다들 아시잖아요. 안 좋았죠. 그러다 네. 살짝 좀 반등하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한데 네. 연초에는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또 애플카를 생산할 그렇죠. 수도 뭐 있다. 한 30만 원 가까이 갔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28만 원 넘어서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네. 그러고 나서 거의 뭐 한 30% 이상 빠졌죠. 그렇죠. 또 네, 빠졌다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큰 형님이 그러다 보니까 현대위아 같은 주식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1만 5천 원 갔다가 지금 8만 4천 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수익이 안 생겨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주식이 어떤 식으로 나쁜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대기업 주식이니까. 네.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량주 맞습니다. 우량주는 맞는데 주식을 사서 몇 개월 만에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사서 바로 수익이 나면 좋긴 한데 뭐 사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제가 주식을 살 때는 1년에서 한 2년 뒤에 이 기업 가치가 얼마나 이렇게 커질 건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네. 네, 그럴 때 주식을 사서 나는 1년에서 한 2년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2, 3개월 만에 막 70%가 나는 주식도 있고 생각보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좀 안 움직이는 주식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1년에서 2년 안에는 반드시 이게 반영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 주식이 너무 지나친 기대감이 많았었던 거죠. 2024년에 애플카가 생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 현대차 그룹이 할 거다라고 예, 기대를 해서 대중들의 그런 탐욕과 지나친 기대감이 거품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품이 해소되는 데는 한 6개월에서 또 1년 걸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벌써 20% 30% 이래 주가가 빠지면서 그 거품이 해소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거는 월급 탈 때마다 추가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물타기거든요. 물타기인데 좋은 우량주를 이렇게 기대감이 빠지고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아? 공포감이 생기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싸지고 현대위아에 방금 제가 PBR을 봤거든요. 순자산 대비 지금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지 봤더니 0.7이에요. 예, 순자산 대비 이제 30%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현대그룹의 현대차그룹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에이 아닌가 봐. 아유 앞으로 그냥 전기차 시대에 테슬라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현대기아차그룹은 망하나? 순자산 대비 이렇게 70%의 정도로 디스카운트해서 거래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좀 망할 거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대기아차그룹이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월급 탈 때마다 이렇게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이 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내 조급한 마음을 이겨내면서 지금 추가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익이 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뭐 일진 하이솔루스 현대 위아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량주고 또 일진 하이솔루스는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일수록 변동성이 큰 거고 네. 그래서 비교적 우량한 종목이라면 아마도 주가가 이렇게 낮아질 때 투자 매력은 더 많아지고 그럴 때 그냥 방치하기보다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산다든지 또 반대로 급하게 반등하면 좀 줄인다든지 네. 이런 트레이딩을 좀 하셔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매도가 또 많아졌나 봐요. 그죠? 네. 이게 버블이 심해서 공매도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제도가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공매도도 이게 주가가 오르면 또 다시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다시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쇼커버링.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송솔나무님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연주곡을 끝으로 저희 3프로 상담소 2부도 빵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9시가 다 돼가요. 지금 여기 더 현대도 문을 닫았고 네. 여기 이제 이 지하보도도 아무도 없어질라네. 저희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제가 작곡한 곡으로 또 들려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이 휘슬 아일랜드 이 휘슬로 제가 들려드릴 건데 고장나고 또 지금 본드로 붙여놔 있는 악기인데요. 이 북에서의 기도라는 곡은 제가 작곡을 한 이 곡이 외국에서 많이 연주가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아일랜드 분들이나 영국 분들 연주자들 켈틱 음악 쪽에서도 이 악기로 제가 작곡한 북에서의 기도를 북에서의 기도, 기도. Prayer from the North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곡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저도 유튜브 시작을 했는데요. 네. 11명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 유튜브 계정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저 하나밖에 없어요. 송솔나무. 아, 송솔나무. 네, 유튜브에 송솔나무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런 저 명연주를 네. 무료로 보시면 거기 가서 구독.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광고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광고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제 연주곡들 다 30몇 곡 다 그냥 무료로 광고 없이 들을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예, 예,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김영미 교수님, 뭐 다른 클래식 연주자들도 참여해서도 하고 하니까 네. 오셔서 좀 힐링하시고. 유튜브가 혁명이야, 그리고. 네. 그러니까요. 감사하죠. 그걸로 좀 네. 안 그랬어 아예 연주가 또. 없었을 텐데. 네. 광고 없이 들으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작곡한 이 북에서의 기도 이렇게 좋은 악기, 억대 악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악기로 불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 생각 같아서는 정작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싶은데 바쁘실 테니까 분기 한 번 정도씩은 예. 오셔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예고를 하면 네.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예, 구름대처럼 아, 뭐 제가 뭐 전문 이거 뭐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유튜브에 송솔나무 하시고요. 예, 정말 좋은 음악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장 2시간에 걸친 좋은 연주와 상담이 있었던 이번 주 3프로 상담소의 1, 2부는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일체 전화상담이나 실명을 공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비실명으로 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된 분께는 3프로TV가 만드는 좋은 책 무료로 신간으로 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밑에 나가죠.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읽고 또 그중에 몇 분 채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한 주가 또 거의 마무리가 돼가네요. 일요일 밤 9시 7분인데요. 저희도 마감을 하고 또 여기 스태프들도 마무리해야 될 일이 남아서 이 정도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투자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